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로부터 또는 이 시대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강요받고 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대적인 풍조를 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뒤처지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믿고 살아갔는데 우리가 믿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결국 우리가 그걸 믿고 행한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뿐 아니라 세상은 정말 빨리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퇴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퇴보하면 우리는 그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도 옛 것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으로는 그 사회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 생각했던 직업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 좋았던 직업과 지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보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세상을 믿고 살 수 있느냐 하는 질문 하나 하고요. 나는 이 세상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아,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 영상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남기신 흔적을 긁어 모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지 말라 그리고 질문하라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한국은 지난 50몇 년간 계속해서 가족계획이라는 것을 정부가 주도해왔습니다. 그 가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명수를 정부가 이제 계도해 나간 거죠. 처음에는 산아 제한이었어요. 1960년도에 한국의 출산율이 거의 6명이었대요. 그래서 한 집에 6명의 애들을 낳은 다복한 집안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두려워진 거예요. 너무 많이 애기들을 낳으면 어떻게 우리가 다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 하면 이제는 좀 애들을 줄여보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해제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것들이 계속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3명만 낳자, 그 다음에는 둘만 낳자, 그 다음에 하나만 낳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걸 느낍니다. 80년도가 2.8이 좀 넘었었고요. 그 다음에 85년도에 1.6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년도가 되자마자 이제 1.3 이하의 초저출산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지는 건 이제 그렇다면 우리 너무 젊은 사람들이 적으니까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걱정돼서 다시 이제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낳자 하다가 다시 둘을 낳자 그러다가 이제 셋을 낳자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던 지금도 유명하신 그 차범근 지금 감독이자 선수인 분이 가족계 홍보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카피를 봤더니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겠어요 라는 카피가 보이는 거죠. 차범근 선수의 첫 번째 따님 성함 아십니까? 차하나 씨라고. 그 다음에 난 분은 누구냐면 차 둘이죠. 근데 차 셋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약속이 안 지켜진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시건하시게 됐는데 재밌게도 현재의 정책에 의한다면 이분은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행동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보자마자 그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 진실일까에 대한 부분들이 전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라듐 발견에 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수많은 위인전의 퀴리 부인, 이분이 대를 이어서 이제
그 노벨상을 받았던 멋진 그런 연구를 하셨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라듐의 발견이었죠. 그래서 방사성 물질인 라듐을 발견했었는데 이게 뭐 종양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방사성 물질이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멋진데 했던 것이 뭐였냐면 라듐 물을 먹었고요. 라듐 버터를 먹었습니다. 심지어 라듐 좌약도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와 이거 멋진 일이니까 여러 군데 써보지 하면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 바로 시계의 다이얼 판의 형광 부분을 라듐으로 칠하는 거였어요. 이유가 형광으로 알려지니까 이제 어두운 데도 보인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칠했던 사람들이 붓으로 칠했었는데 붓이 안 뾰족해질 때마다 입으로 빨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것이 라듐조라는 이런 무서운 종양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된 거죠. 이쪽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라듐이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과학적 진실들도 언제까지 이것이 진실인 상태에 남아있을까요? 두려워지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만큼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런 인류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애들에게 이렇게 공부해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봤더니 엄마가 두 번 포기합니다. 첫 번째가 초등학교 4학년 때고요. 두 번째가 중2 때입니다. 이유가 초사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엄마가 가르쳐 보려고 노력하다가 초사가 되는 순간 엄마도 수학 문제를 못 풉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일단 화를 내죠. 이것도 모르니로 가면서 이제 던져버리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중1에 올라가는 순간 지금까지는 그렇게 등수가 안 나오자 성적표를 보고 있다가 적나라하게 우리 친구의 등수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노력해봤지만 역시 결정된 거죠. 그다음부터 엄마는 또다시 화를 내면서 사교육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엄마는 두 번 포기에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엄마도 모릅니다. 변화가 또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언제까지 반복될 수 있을까요? 이건 뭐냐면 그 고용조보에서 만든 장표라고 하는데요. 시대별 인기 직업이라고 합니다. 50년대 인기 직업은 뭐였냐면 서커스 단원이에요. 그 다음에 전화 교환원이 보이는군요. 60년대에는 뭐가 있냐면 버스 안내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방 DJ가 보입니다. 70년대에는 어떤 게 있냐면 비행기 조종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 여승무원이 보이고요. 80년대에는 드디어 야구 선수가 나오죠. 프로야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광고 기획자라는 형태의 새로운 직업이 나옵니다. 90년대에는 아시는 것처럼 프로게이머하고 그 다음에 가수가 보이고요. 2000년대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국제회의 전문가와 커플 매니저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직업들은 유망하고 유망했던 직업들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닌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10년 단위로 변화한단 말이죠. 문제는 내 인생이 10년 안에 안 끝난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쪽에서 나의 현재의 목표는 어디를 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은 기업의 평균 수명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30년대만 하더라도 90년에 해당하던 평균 수명이 2015년도에는 15년 안쪽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또 반하는 것은 우리 애들은 오래 산다는 것이죠. 최근에 타임즈에서 나와있던 커버 스토리는 이야기는 142살까지도 살 수 있을지 모른다. 물론 과학기술 발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 친구는 100년 넘게 사는데 기업은 15년 이내에 없어진다면 도대체 우리가 기업에게 우리의 운명을 의탁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이클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는 일상에서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여행 간다 그러면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었죠. 해외여행이라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스케줄은 보름간 10개국을 가는 겁니다. 한 나라당 하루 반 정도를 쓰는 것이죠. 이유는 찍고 와야 되니까요.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도 않고요. 보통 열흘 정도에 두세 개 나라 정도가 가장 그래도 실속이기에 보는 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깊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살아보는 겁니다. 한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형태들을 움직이고 있고 한국도 제주도에서 지금 한 달간 살아보기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간다면 아예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바나에서 올림픽 100메달 금메달리스트의 농장일 및 훈련 체험 같은 게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항로를 우리가 간접 체험해 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다른 형태의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행이라는 것도 예전처럼 잠시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깊게 움직인 것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변화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고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변화에 민감하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있는데 그 지식이 과연 믿을만하냐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바쳐서 내 생명을 바쳐서 믿고 따를 만하냐 한 거예요. 이걸 질문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믿고 따랐는데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바친 시간이 헛된 것이라면 그 인생은 결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좋은 질문을 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남신도의 헌신예배의 설교의 제목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잡았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왜?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살지만 굉장히 바쁘게 살지만 결국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냥 바쁘게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고요. 그 진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마치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광에서 금을 캘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금이 포함되어 있는 돌을 캐는 거예요. 그 돌이 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돌 속에는 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돌 속에 담긴 금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돌과 금광석을 구분할 줄 몰라요.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람들을 뽑아 세울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재능을 보시며 그들을 선택하는 거죠.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뽑아 세울 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정확해.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부르셨다면 여러분 속에는 모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금강석으로, 금이 포함된 돌로 인정하셨다는 증거이지. 그런데 과연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에 있는데 우리는 금보다 돌이 많기 때문에 돌만 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금광석이 다 금은 아니잖아요. 그 금광석 속에 적은 양의 금이 있어요. 그래서 금광석을 캔 다음에 광부들은 그 금광석을 불 속에 녹여 금을 뽑아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선택하신 것은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재능이 발이 되기 위해서 마치 금광석을 불에 녹여 돌과 금을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재능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거기에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그 돌 속에 아무리 많은 금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능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는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연단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쓰지 않던 근육을 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운동을 하나 배우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안 쓰는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하면서 클라리넷을 불고 있어요. 또 지금 요즘 플룻을 배우고 있어요. 플룻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들어서 그걸 드는 게 힘들 정도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이 플룻을 부는 이 자세가 안 쓰는 근육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는데요, 이걸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근육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플룻을 불어보니까 플룻을 잘 부는 것도 중요한데 플룻을 잘 불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안 쓰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연주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연주를 잘한다고 해도 불다가 이걸 떠뜨리면 연주를 못하잖아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클라리넷을 불어보니까 호흡이 중요해요. 특별히 긴 호흡이 중요해요.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악기를 배우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돌을 녹여 금을 채취하면 여러분, 그 금이 전부 금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반드시 불순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 속에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련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순도 99.9%짜리 금을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순도가 높은 금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라고만 질문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정금 같은 사람으로 지금 변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순도 높은 빛나는 금으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과 더불어 살겠다는 거예요. 돌 속에 있으면서 그래서 빛이 나지 않는데도 이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저 평안히만 있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는 우상 장사의 아들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은 그가 의지할 만한 것을 모두 배제하도록 하셔요. 그의 인생에서 의지할 만한 게 뭘까요? 그게 고향이겠죠. 친척이겠죠. 아버지의 집일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본 사람은 고향에서 산 사람과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해외에 나가 있는 이민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삶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는 자식은요,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요청하면 아버지가 주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그가 의지할 만한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자식이 성장할 때 해줘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장하면 자기 스스로 책임지도록 내보내야 되죠. 자기 스스로 독립자로 서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는 척박한 환경에서 자기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그리고 세상을 배워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험난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을 만나요. 그래서 살겠다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그들의 무장한 모습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이고 그곳에 가보니까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고 중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살겠다고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이게 솔직한 그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달라고 할 때 자식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잠재적인 것이었고요.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라도 자기 하나 살겠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죠? 금광석으로 말하면 금이 아니라 돌인 거죠. 이게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빛이 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적인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내시는 거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롯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건 마치 돌을 넣여 금을 얻었지만 그 속에 불순물이 있어서 빛이 나지 않는 그 금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죠. 이전에 그라면 조카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가 좋은 것을 취했을 거예요. 그래도 조카가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주도해서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길을 내가 주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얄밉게 선택하고 가는데도 좋은 걸 차지하겠다고 나서는데도 그걸로 열받치지 않잖아요. 성질 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양보한 그를 불러 하늘의 별을 보며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금 같은 사람으로 결국 어때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
세우시는 거지.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셔요. 부르셔서 내 생각과 내 방향으로 가던 그의 인생길을 돌려놓으셔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지.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연단하시고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과 품성을 바꾸셔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기필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처럼 변하는데 여러분은 변화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습관과 품성을 바꾸어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언제 어느 때 쓰시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어제 우리 세미나에 오셨던 우리 정영재 집사님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정유재 집사님, 제가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목회자의 자질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정영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목회를 하는 사람만이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목회자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라면 성도들은 세상을 가르치는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배우고 하나님에 관하여 익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대학원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를 불러서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건데 신학을 공부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하고 한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다른 건 괜찮은데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라 영어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저와 함께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만나서 일주일에 3번씩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 번 만나면 2시간, 2시간 반씩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합격했고요. 제가 보니까 학생이 좋아서가 아니라 스승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하여튼 합격을 해서 졸업을 잘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목포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초청되고 그리고 지금은 미션 학교인 고등학교에 음악 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음악 선생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가 미션 학교이기 때문에 이분이 신학을 공부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분이 그 학교에 음악 선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잘 모르세요.
자, 나는 예상치 못했는데 그 일을 하기에 순종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잘못된 습관과 품성을 바꾸사 기필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요, 어떻게 환난과 고통의 때를 건널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사는 것이 수고의 열매라면 사는 게 좋은가 죽는 게 좋은가 이걸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지금까지 산 삶을 돌아보니까 삶은 기쁘고 좋은 것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란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인생이라면 정말 인생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삶에 소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주 긴 얘기인데 짧게 해볼게요. 전주에서 콩나물 국밥집을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버신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딱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유복자예요. 임신하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식 하나 키우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 자식 하나 보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서울로 취직을 했어요. 이제 전주에서 돈 정말 식당이 잘 되는데 돈을 잘 버는데 아니 자식이 서울로 가고 나니까 살아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잘 되는 가게를 접고 다 정리해서 아들이 있는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는 아들이 직장 가면 뭐 옷 준비해주고 뭐 먹을 거 준비해주고 그 재미로 그냥 사신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리지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파트 하나 사서 사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지만 아들만 보면 그 긴 기다림이 눈녹도 다 녹는 거예요. 아들이 착해서 엄마의 마음을 잘 이해해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 이 아들이 결혼한다고 어디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딱 마치고 났는데 그때부터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 넥타이를 엄마가 골라줬어요. 이거 해 저거 해, 와이셔츠 이거 입어 저거 입어, 양복 이거 엄마가 했어요. 근데 이 개뼈다고 하나 들어오더니 이 엄마가 나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뼈다귀 하나 들어오고 나서 아들이 시간만 되면 자꾸 그 방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뒀어요, 자꾸. 12시까지 붙잡아뒀는데요. 그래도 계속 붙잡아둘 수는 없으니까 아들이 건너가면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 들어가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삶이 어떨까요?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손주가, 그래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생겼는데요, 그 아들이 지금 미국 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요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아들 며느리가, 아들은 착해서 그렇고 며느리는 꼼짝을 못하는 게 그 집의 재산이 전부 엄마 거야. 그 집도 엄마 거고 그 아들의 수입으로는 그 삶을 서울의 반포 아파트에 살 수가 없어요. 엄마가 도와주기 때문에 사는, 그러니까 며느리도 꼼짝을 못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의 마음은 늘 불편해요. 늘 불편해요.
여러분 이 인생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어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되다가 어느 날 새벽에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 결혼이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로 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잡고 살았구나. 그래서 나도 불편하고 아들과 며느리도 불편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나서 그 새벽에 그분이 엄청나게 울었어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리고는 결심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그날 저녁 아들 며느리 다 부르고 손자 손녀 다 부르고 선언을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몰라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내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다. 너희들에게 자유 없이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고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나 내일부터 작은 아파트 하나를 찾아서 나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재밌게 살아라. 그리고요 그 집은 아들에게 넘겨주고 그 앞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어가지고 독립해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아침만 되면 지방에 와서 노크를 해요. 목사님 아침에 오늘 신방 갈 데 없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신방을 열심히 다니는지 돈이 있으니까요. 이사 온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이타이 양손에 들고 이사 온 새로운 집마다 김치에다가 갖다 주고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지금도 제가 그 양구한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양구한 권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예수가 없었다면 그분뿐 아니라 그 자식들, 손주까지 불행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살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에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환난과 고통의 때를 기뻐할 수 있을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산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이 복된 삶이고요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악기를 처음 배울 때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걸 건너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걸 건너야 우리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고요. 그 근육을 키웠다고 해서 또 그 다음에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운지하는 것을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인생은 마치 악기를 배우는 것과 같다면 근육을 키워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손놀림이 빠르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받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 때 오늘 우리의 환난과 고통은 오히려 그날에 받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땅에 사는 이유, 소명,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겨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으로써 그에게 힘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제 인생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삶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주일의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오면서요 제 마음속에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야지, 그 설교 한 편이 제 인생에, 고통스러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아니냐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이곳에 살아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살아야 할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합니다. 온전합니다. 삶에 활력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